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역사와 각각의 음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인간과 떨어진 적이 없는 음식, 바로 술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줄곧 함께한 술의 여정을 통해 과연 술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신의 음료에서 인간의 음료가 된 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술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암연구소는 술에 있어서는 절대 안전한 양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 술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적, 인문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마신 술은 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인류가 최초로 마셨던 술로 현재 가장 주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꿀을 발효시킨 꿀술입니다. 꿀에는 약 70%가 넘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꿀은 자연에 노출되거나 혹은 물과 섞이기만 하더라도 금방 술로 변합니다. 인간은 수렵 채집 시절부터 꿀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꿀술을 영어로는 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꿀술과 관련돼서 우리 생활 깊숙이에 아주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니문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이 허니문이라는 것은 고대 게르만족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꿀술을 마시면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를 갖는, 그래서 이 꿀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양강장 기능을 알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바로 허니문이었고, 이 허니문을 달리 말하면 꿀과 같이 달콤한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계의 발효 현상에 익숙해진 인간들은 이제 점점 곡물을 재배하면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발효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발효를 관리한 단계에 들어간 인간의 술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이 술들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그런 술들입니다. 이 다양한 술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술들은 발효를 시킨 양조주 혹은 발효주와 그 발효주를 증류시킨 증류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주에는 와인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사케나 중국의 소홍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발효주를 증류시킨 증류주는 위스키, 보드카, 럼주, 소주, 뭐 진, 데킬라 이런 다양한 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효의 원리 그리고 증류의 원리만 이해하시고 어떤 술들이 발효주고 어떤 술들이 증류주라는 것만 아셔도 술의 세계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효는 과연 무엇이냐, 발효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발효를 일으키는 것은 당분입니다. 그리고 이 당분이 효모와 만나게 되면 효모가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할 때는 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효 과정에는 산소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산소가 개입되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당과 효모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술을 만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술을 익힐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당분이 효모를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바로 탄산가스입니다. 술이 익을 때는 보글보글 탄산가스가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맥주를 드시거나 샴페인 같은 걸 드실 때에는 탄산가스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청량감을 느끼죠. 그것은 술이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탄산가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발효빵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대부분의 빵들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효모, 즉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그럼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식빵을 자르거나 바게트 빵을 반으로 자르시면요. 수많은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십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 탄산가스가 차있다가 빠져나간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발효에는 항상 탄산가스와 그리고 알코올이 만들어 생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연계에서의 발효 그리고 꿀술 다음으로 만든 술은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이제 포도로 만든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왜 인간은 처음 술을 만드는 재료로 포도를 생각했을까? 포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포도는 매우 달다는 점입니다. 자, 포도가 얼마나 다냐? 여러분들 우리 그 늦여름쯤에 우리가 이제 먹는 아주 까만색의 캠벨이라는 포도 품종, 한국인들이 식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14%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고당도 포도라고 해가지고 비싼 값임에도 아주 인기가 많은 샤인 머스켓 같은 포도 품종은요 당도가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품종들은 당도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 걸 그냥 먹지 왜 술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유럽의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유럽에는 식수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도 많았고 나트륨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수를 그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술들은 반드시 술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한데 와인은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포도가 가지고 있는 과즙 자체만으로 술을 만들기 때문에 물이 귀했던 유럽에서는 와인은 그야말로 신이 주신 신의 물방울이었던 셈이죠. 달다는 것과 더불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기름진 땅보다는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은 땅 속에 있는 각종 영양분들을 빨아들임으로써 단맛뿐만 아니라 매우 풍부한 향과 맛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술로 만들기 좋은 포도의 세 번째 장점은 발효를 위해서는 제가 효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를 술로 만들 때 필요한 효모는 다른 데서 얻지 않고 포도 껍질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포도를 으깨기만 해도 술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에게 포도는 술로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과실이었던 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나크토의 묘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와인을 담기 위해서 포도를 수확하고 사람들이 서서 발로 밟아서 와인을 으깨고 발효된 와인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이 마치 지금 그린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운데 있는 뾰족하고 길쭉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를 암포라라고 하는데요. 흙을 빚어서 구운 토기입니다. 이런 암포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였던 통인데요. 술과 같은 액체를 담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 토기로 만든 암포라는 와인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암포라에 단순히 와인을 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와인을 맛을 보고 아, 이 와인은 금방 먹어야 될 와인, 그리고 이 와인은 좀 오래도록 숙성시켜도 좋을 와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래 숙성해도 좋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진흙으로 단단하게 밀봉을 해가지고 공기를 차단시키고 장기 숙성을 시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와인을 다루는 기술이 그만큼 높았던 거죠. 왼쪽에 보이는 토기가 바로 암포라입니다. 그런데 이 암포라를 쓰다가 이 와인의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가운데 보이는 참나무, 즉 오크로 만든 통을 사용하면서 와인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토기와 오른쪽에 있는 나무통은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이 나무통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통은 살균을 위해서 한번 그을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살균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과 작용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통에서 보관한 와인은 이전에 토기에서 보관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향과 맛과 질감이 뛰어났던 거죠. 이러면서 유럽은 이 와인을 이런 나무통, 오크통에 보관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크통을 영어로는 배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럴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보통 그 뉴스에서 세계 석유 가격을 얘기할 때 오페크 기준 오늘 그 석유 1배럴의 가격은 얼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석유 가격에 배럴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19세기에 석유가 처음 이제 채굴됐을 때 이 석유도 원유도 액체다 보니까 이걸 담을 마땅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인을 담던 이 나무통 배럴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인 배럴에 석유를 담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석유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배럴은 약 159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혹시 뉴스에서 배럴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통에 보관하던 술들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17세기 정도 되면 유리병이 발명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볼록한 형태의 유리병이었는데 18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와인들이 담겨있는 길쭉하고 홀쭉한 와인병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을 막는 마개가 바로 코르크죠. 그래서 유리병과 코르크를 사용하면서 와인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크통에 보관할 때랑 이 유리병에 보관할 때 와인은 어떤 차이가 날까? 이 차이를 규명한 사람이 바로 루이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은 와인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업적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 와인을 오크통에 담아서 수출할 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와인이 금방 쉬어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쉬어버리나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미생물 학자인 파스테르에게 의뢰를 합니다. 과연 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파스테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와인을 면밀히 연구하다 보니까 와인에는 이미 발효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초산균이라는 균이 여전히 와인 속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파스텔은 이 초산균을 없애는 방법으로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약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저온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와인을 끓이면 그 초산균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요즘은 저온 살균법 혹은 파스테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저온 살균법은 와인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우유에도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식품에 이 저온 살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우유의 저온 살균법도 사실은 와인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무통에서 와인을 보관할 때랑 유리병에 와인을 넣어서 코르크로 밀봉했을 때 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 또한 발견한 것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이 술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산소의 역할을 규명해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스테르는 발효의 과정에는 산소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으로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이 그 숙성이 될 때는 산소가 일정 정도 공급되어야 와인이 잘 숙성된다는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나무통에 오크통에 와인이 보관되면 와인이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매우 와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면 술이 말 그대로 쉬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는 유리병에 넣어서 코르크마개를 닫아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산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병과 코르크마개가 만들어지면서 와인은 이제 수십 년 동안도 보관이 가능한 그런 술이 됐고 이런 과정을 규명해낸 것이 바로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와인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은 과일로 만든 술들에 이어서 곡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은 과일로 술을 만드는 것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곡물은 포도나무보다는 재배하기가 쉽고 그리고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수확량도 포도보다는 오히려 곡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곡물의 장점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수확한 장소에서 술을 빚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자마자 술을 빚어야 됩니다. 근데 곡물은 수확하고 보관해도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기만 하면 곡물은 1년 내내 술을 빚을 수 있고 그리고 곡물이 생산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과일에 이어서 곡물로 술을 빚게 되었고 그리고 곡물로 빚은 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자, 그러면 곡물로 술을 빚는 과정, 곡물이 발효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와인은 그 자체가 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효모만 개입되면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곡물을 씹어보시면 전혀 달지가 않죠. 단맛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곡물은 대부분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분을 적당한 효소가 개입되어가지고 이 전분을 변화시켜주면 전분은 바로 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분을 당으로 변화시키는 효소를 바로 전분 분해 효소 혹은 당화 효소, 영어로는 아밀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밀라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침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라제가 곡물에 붙어서 곡물을 활성화시켜주면 곡물이 가지고 있는 전분은 당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도 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맥주를 처음 만들었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액체 상태로 바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방에서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이것으로 먼저 만든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의 발효를 발견하면서 이 빵에 붙어있는 효모들이 어느 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술로 변하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맥주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그리고 공기 중에 미생물이 결합하면 빵을 술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물에 뜨거운 물에 재워서 빵으로 발효시킨 술이 처음에 맥주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맥주를 액체 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면요, 고대 수메르인들이 항아리에 들어있고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맥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빵을 물속에 담가가지고 발효시키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죠. 그래서 바닥에는 찌꺼기가 깔리고 위에만 맥주가 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맥주만 가려서 먹기 위해서 빨대를 넣어서 이렇게 빨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벽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맥주를 좋아했다라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맥주는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맥주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주로 재배됐냐면, 포도는 땅은 척박해도 좋지만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북유럽 그리고 영국,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매우 추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보리라는 아주 좋은 작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보리를 심었고, 보리를 많이 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주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또 한 하나의 계기는 뭐냐면, 수도사들이 맥주를 본격적으로 빚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맥주를 빚기 시작한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수도사들에게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금식 기간에는 물만 마실 수 있는데, 맥주가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 물 이외에 유일하게 허용된 음식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 맥주 만들기에 열을 올리게 됐고, 특히 수도사들은 당시의 유럽인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는데, 수도사들은 이 고서적들을 필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주된 임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제조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의 품질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죠. 점점점 좋아지고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든 맥주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맥주를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의 벨기에인데요. 벨기에에는 아직까지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맥주를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뜻하는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고, 트라피스트 맥주는 아주 오랜 전통과 그리고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발효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증류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주를 증류시킨 것이 증류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럼 증류는 뭔가? 발효주가 어떻게 증류주가 되는지, 증류의 원리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전통 증류기라고 할 수 있는 소주꼬리. 소주꼬리의 이 내부를 보시면요, 증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류는 단 한 가지의 물리적인 차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은 여러분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바로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알코올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네, 알코올은 78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한 15% 정도 되는 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술을 가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78도에 다다르면 물은 끓지 않는데 이 술 속에 포함된 알코올은 끓겠죠. 그러면 끓는 것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끓이면
술 속에는 알코올이 먼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증류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탄생한 건데요. 소주꼬리의 그림을 보시면요. 가마솥에는 탁주나 청주 같은 발효주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을 떼가지고 끓이죠. 가마솥을 딱 끓이면 가마솥이 한 78도쯤 이르면 이 탁주나 청주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이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위에 이제 뚜껑과 닿게 되는데 이 뚜껑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가운 물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이 뚜껑의 바닥은 온도가 차갑겠죠. 그래서 뜨거운 기체가 올라가다가 차가운 바닥을 만나면 수증기가 바로 액체로 변합니다. 이걸 액화라고 하죠. 그래서 액체로 변하는 술이 왼쪽에 보이는 주둥이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알코올 도수가 한 15% 정도 되는 우리 막걸리나 청주 같은 것을 이렇게 끓여서 증류주를 만들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40도에서 50도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알코올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대신 양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물이 그만큼 사라지니까. 그리고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이 술을 한 번 더 증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옵니다. 60도에서 70도, 뭐 논리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한 80-90도까지 올라가는 술들이 나옵니다. 양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향은 그만큼 강하고 술의 알코올을 훨씬 더 강한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류주는 알코올이 농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미가 농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류주는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풍미가 아주 강렬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소주꼬리와 같은 증류주를 아주 크게 확대시킨 그런 대형 증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런 증류기를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증류주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증류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물론 소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위스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인데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아주 가깝게 위치한 두 개의 섬나라인데 이 둘은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위스키의 풍미도 전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자존심 싸움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아일랜드는 아일리시 위스키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른 스타일이고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아일랜드 위스키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아일랜드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를 좀 분명하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법률에 의하면요, 위스키라는 글자의 어미가 서로 다릅니다. 위스키에서 마지막 두 스펠링이 K-E-Y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일리스 위스키, 그리고 마지막 어미가 KY로 끝나는 것은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댁에 혹시 그 위스키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KY로 끝나면 아일리시 위스키, 그 다음에 KY로 끝나면 스카치 위스키인데 이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만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도 그 위스키가 어느 위스키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철자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KY로 끝나는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영향을 받았고 KY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술 중에 하나가 진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이 진은 원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던 술입니다. 그런데 이 진이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영국에 전해진 이 진은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데 그 이유가 진은 비교적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아주 싼 값에 그래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을 만드는 공장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을 판매하는 술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진을 마시기 시작했고 17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이 굉장히 도시화가 빨리 일어나던 지역이어서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생활 환경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수였던 거죠. 물이 이제 사람들이 먹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을 정도로 식수가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증류주를 만들 때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마시는 물보다는 오히려 술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진을 물 대신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 진을 그렇게 마셨던 게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체가 이 진에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진의 거리라는 제목을 가진 판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가장 가운데 있는 여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취해 있는데 이 여인이 취해서 이제 말아서 피는 담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그냥 계단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여인의 또 오른쪽에는 술에 취해서 거의 뭐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한 이런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왼쪽의 그림은 뭐냐면 진을 사기 위해서 온갖 가재 도구들을 전부 전당포에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려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섯 번이나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법률이 제정되고 때마침 이 다섯 번째 법령이 제정됐을 때 영국이 엄청난 흉년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을 만들 곡물이 사라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진도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진은 이렇게 몹쓸 술이었다가 나중에 칵테일이 개발되면서 진토닉이나 마티니나 이런 술 칵테일이 개발되면서 진은 아주 악명 높은 술에서 다시 이 고급스러운 사교를 위한 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은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은 바로 보드카입니다. 보드카는 러시아를 아주 대표하는 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이 보드카를 만들 때 다른 증류주와는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에 보드카에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지즈넨니 바다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이 지즈넨니 바다는 러시아어로 뭘 뜻하냐면 바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지즈넨니가 생명을 뜻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다 싶어서 나중에 러시아인들은 그냥 바다라고만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물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의 또 다른 러시아의 애칭인 보드카로 부르면서 오늘날 보드카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물이라는 그 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드카는 무색, 무취, 무미를 지향합니다. 오로지 고도의 알코올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보드카를 아주 철저하게 증류를 하고 증류를 한 다음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맛과 모든 향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은 뭐냐면 물과 같은 고도의 증류주가 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지향하는 좋은 보드카의 조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드카는 흔히 감자로 만드는 술이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어차피 결과는 고도의 알코올만 나오기 때문에 되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보드카는 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물로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카는 아주 도수가 높고 순수한 술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재워넣어도 아무리 둬도 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러시아의 추운 이미지하고 만나서 보드카는 아주 차게 마시는 술이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럼주 하시면 여러분 그 카리브해 그리고 해적선 이런 것도 막 생각나시죠? 근데 이 럼주는 사실은 이제 카리브해에서 만들어진 술이긴 한데 영국 해군하고 아주 그 관련이 깊습니다. 럼주의 재료는 당밀입니다. 당밀은 뭐냐면 사탕수수 즙을 짜서 설탕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 까만 액체로 찌꺼기가 남는데 이 찌꺼기가 바로 설탕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가 당밀입니다. 근데 설탕을 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밀에는 약 50% 정도의 당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느니 이것으로 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고당도의 당밀을 증류시킨 다음에 이것을 발효시킨 게 바로 럼주입니다. 럼주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시절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만들어진 술이고 특히나 이제 그 카리브해 주변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럼주는 영국 해군들에게도 지급된 술이었는데 영국 해군들에게는 뭔가 좀 그 힘을 내고 그리고 추위를 이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럼주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 해군에 럼주를 지급한 역사가 1600년대부터 무려 최근인 1970년대까지 영국 해군에는 매일 한 하루에 300ml 정도의 럼주가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들이 특히나 이렇게 럼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하면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만큼 유명한 게 영국의 넬슨 제독이죠.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이 넬슨 제독은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 넬슨 제독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넬슨을 이 큰 통에 넬슨의 시신을 넣고 그 시신 전체에다 통을 전체에 럼주를 채웠습니다.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럼주를 채웠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럼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 수병들이 넬슨 제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게 과연 추모하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해군들 사이에서는 럼주를 말하는 또 다른 별칭이 바로 넬슨즈 블러드, 넬슨의 피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럼에 대해서 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아마 여러분 이런 그 이미지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괴기스러운 복장은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뒤덮었을 때 흑사병을 치료하는 혹은 환자들을 진단하는 의사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흑사병 의사라고 불리는데요. 쇠부리처럼 길게 생긴 이 부리처럼 생긴 마스크는 일종의 공기를 접촉하지 않기 위한 방독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환자를 이렇게 직접 만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흑사병 의사의 모습이 이렇게 괴기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암울했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 흑사병은 순식간에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당시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뭔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증류주는 여러분 40도 50도 되는 증류주는 불을 붙이면 파란 불꽃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파란 불꽃이 뭔가 신령한 기운 혹은 인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류주를 마시면 이 흑사병을 피할 수 있다라는 낭설이 퍼지면서 증류주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증류시킨 브랜드나 맥주를 증류시킨 위스키 같은 술이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술이 되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도 술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실
이 중세 유럽에 그러니까 1400년대에서 1500년대에 6개월씩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 먹을 거 해봐야 이제 아주 그냥 벽돌처럼 딱딱한 빵 그리고 이 소금에 아주 짜게 절인 생선이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벽돌처럼 딱딱한 빵과 소금에 절인 아주 짠 생선을 그나마 맛있게 먹게 해줄 수 있던 것이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 밑바닥에 나무통에 채운 와인을 가득 실어서 항해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배의 밑바닥을 이렇게 무거운 술통으로 채우면 배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종의 평행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 때는 술을 다 먹고 빈통으로 올 때는 여기에 이제 그런 정복지에서 약탈한 다양한 화물들을 싣고 오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문제는 이 와인이 약 15도 내외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항해를 하다 보면 와인도 쉬어버리거나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항해를 위해서 이 와인을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개발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알코올 도수가 약 15도인 와인에 이 와인을 증류시켜서 만든 증류주인 브랜디를 조금 섞으면 어떨까? 그래서 브랜디를 조금 섞었더니 약 22도 정도의 와인이 됐습니다. 이런 와인을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합니다. 뭐 마데이라나 세리주나 이런 술들을 말하는데요. 22도가 되니까 와인이 썩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0도,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요. 술을 발효시키는 효모균뿐만 아니라 모든 균들이 사실은 사멸합니다.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은 대항해 시대 때 장기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물 대신 그들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는 와인이 정말 중요한 항해 도구였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한한 술입니다. 이 술을 좋아했던 화가나 문학가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흐, 보들레르, 랭보, 마티스, 모파상, 고갱, 모네, 드가, 피카소, 헤밍웨이, 오스카 와일드. 당대에 유명했던 모든 화가나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술이 바로 이 녹색의 매혹적인 술입니다. 그런데 이 술의 별명이 녹색의 요정 혹은 녹색의 악마라고 합니다. 이 술이 바로 압생트라는 술인데요. 이 압생트라는 술은 향숙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증류시킨 술인데 알코올 도수가 무려 70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지는 못하고 물을 타서 마시는데 이 압생트는 아주 독특하게 그냥 증류됐을 때는 아주 초록색의 투명한 빛깔인데 물을 섞을수록 아주 탁한 하얀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주 묘한 색인데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예술가들을 아주 흥분시켰고 18세기에 살았던 모든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술이 바로 이 압생트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드가 카페에 앉아있는 남녀의 모습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압생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앞에 놓여있는 아주 하얀색의 액체가 바로 녹색의 압생트의 물을 탔을 때 변하는 모습을 그림에서 보여주는데요. 남자의 모습도 그렇고 여자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눈에 초점도 흐려져 있고 취한 듯한 모습인데 이게 바로 당시 18세기 유럽의 시대상을 압생트에 취한 시대상을 보여줬는데 압생트를 왜 이렇게 예술가들이 좋아했냐면요. 압생트를 마시면 일종의 환각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도 그렇고 많은 예술가들이 압생트를 마시면서 일종의 약간 환각상태에서 작품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술가들은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독한 압생트를 마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19년에 압생트를 제조도 판매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압생티에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마약 성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금지시켰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 와가지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압생티에는 사실은 그런 성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그 연합은 1981년 이 압생트의 생산을 다시 허락하기에 이릅니다. 자, 술과 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금지의 역사입니다. 술은 정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금지를 합니다. 술의 금지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에서 발령됐던 금주법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 술 없는 미국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금주법을 발효하고 이 금주법을 발효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술이 없어졌는데 근데 금주법을 발효한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밀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밀주가 늘어나면서 마피아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국가에서는 술을 안 만드니까 술에서 걷는 세금이 없어지고 세금이 없어지니까 국가의 재정은 열악해지고 밀주를 단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단속할 수 있는 단속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국가의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술을 줄이기 위해서 발효한 금주법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술을 더 먹게 만들고 국가의 재정은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주법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금주법을 공식으로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금주법은 결국 실패한 법률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금주법의 역사는 깁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미 백제시대부터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자꾸 술을 만드니까 술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는 금주령을 내립니다. 조선시대에도 아주 여러 차례 금주령을 내리지만 이렇게 금주령을 여러 차례 내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음식을 만들어야 될 곡물을 술로 너무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까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지 못하도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주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배당하지 않을 때 술은 언제나 인간의 든든한 벗이었다. 술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술을 향한 인간의 집념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으로든 그리고 어떻게든 술을 만들었고 술을 즐겼습니다. 인간은 술을 통해 위안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이 술을 지배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술에 지배당할 때 술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되 절대 술에 지배당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